일단 여기 라이더 일단 먼저 보세요. 아, 네. 자. 이 파워가 어느정도 나왔어요? 출력은 내연 기간 촬영보다 더 좋은 것 같은데요? 한번 형님 파보시려고 네. 지역의 행정과 대학이 협업을 해서 정말로 젊은이들에게 또 지역의 미래를 어떻게 디자인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 하는 아주 좋은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소위 우리가 생각으로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어떤 기반이 될 만한 좋은 인재를 길러내고 그런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만들어주고 또 그것이 행정과 대학 또 산업, 기업 이것들 전부 다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조합이 쉽지 않을 텐데 오늘 호남대학이 광주시와 함께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아주 인상적인 작품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동안 교육부에서 이렇게 대학을 살리기 위한 여러 가지 투자들이 실질적으로 좋은 열매로 이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렇게 활력을 찾고 있는 대학의 현장을 보게 돼서 반갑고요. 그래서 정부도 지금 보니까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 4차 산업선도대학 육성,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등 앞으로 지원 정책을 계속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상공작소 좋은 환경에서 저희들이 상당한 정도 어떤 오히려 제가 큰 용기와 힘을 얻게 됐다는 것을 고백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저와 우리 교육부 모두 다 이런 노력에 대해서 열심히 돕겠다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축하드립니다.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형태의 창업이라는 게 결국 인재들이 모여야 될 텐데 혹시 그 광주에서 외롭게 분투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역시 지금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거기서 그 의지를 조합해낼 그런 역량이 되고 이제 우리가 호남대학의 미래형 자동차 또 앞으로 이제 자율형 자동차 주로 뭐 AI 기반이 되겠죠. 그죠? 그걸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쭉 진전되는 그 의지랄까 이런 걸 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대가 큽니다. 오늘 여기서 새로운 정말 미래 도약을 꿈꾸는 광주 인공지능 산업 융합사단의 미래를 정말 기대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